쓰를 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? 이 글자의 발음은 역, 뜻은 거스르다, 반대하다, 부수는 갈차, 총 10획입니다. 역자의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랫부분은 이동을 의미하는 착자, 윗부분은 큰 대자의 상하 반절입니다. 큰 대의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는데 성인 남성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본떴습니다. 이것을 상하 반전시키면 거스를 역의 윗부분이 되는 것이죠. 역자에는 거스르다, 반대하다란 뜻 말고도 맞이하다란 의미가 있습니다. 고대 중국어에는 양입대전이란 음문현상이 존재했습니다. 양입대전이란 비음으로 끝나는 음절이 파열음으로 끝나는 음절과 교체되는 것을 말합니다. 비음으로 끝나는 음절인 영은 파열음으로 끝나는 음절인 역과 교체될 수 있었죠. 또 의미상으로도 반대편은 맞은편이고 맞은편이 곧 반대편이므로 거스를 역도 맞이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.